우리 양방은 선생을 통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또 제2 MC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 이배용 전 우리 저 이대 총장 때부터서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가브랜드 위원장 여러 가지 하시는데 열렬하게 또 장사익 팬이 돼가지고 분명히 장사익 선생 언급한다. 작년에도 들었다. 금년에도 5회째니까 꼭 특히 여기에 대한제국 선포했던 12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제국의 우리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아는 또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자 장사익 선생 한번 나오시도록 박수 한번 일단. 네 우리 장사익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콘서트라는 게요, 이 정해져 있는 순서도 있지만은 사실 이 돌발적인 또 순서가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재미와 또 흥을 돋궈주고 있죠. 자, 우리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우리 장사익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종규 우리 이사장님은 저희 동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좀 산만하시고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늘 함께하면은 엮이면은 정말 복잡해요. 근데 한 2년 전이니까 3년 전에 바로 이 행사를 하시면서 그때 바로 전날인가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그 행사를 주관하셨어요. 그 열정에 정말 좀 감동스럽고 오늘도 그냥 목이 다 쓰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계속 나오셔가지고 분위기 정말 좀 신만하게 만드십니다. 하여튼 이렇게 저기 제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서로 만나 뭘 버릴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저기 여기 양평에 가다 보면 두물머리라고 있습니다. 물이 두 개가 만나서 두물머리인데 남한강은 남에서 오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오르고 그런 넓은 두물머리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려서 큰 한강이 되어서 더 큰 바다로 간다고 우리는 서로 막 그냥 만나려면은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. 계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두물머리에서는 이렇게 남자 북자를 빼니까 큰 한강이 되고 오늘 바로 이런 무대가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준비도 안 해봤는데요. 그냥 하나 뜬금없이 하나 가을 햇살 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이 먹고 철이 들 수밖에는 젊은 날 떨고 피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익을 수밖에는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멋진 라이브를 보내주신 우리 장사익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네, 우리 흥선 선생님 작가에 대한 열일 벗어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예요? 엔트 하나 해야지. 이거 안 하면은 이거는
가수를 무시하는 거야. 이분의 대표곡 찔레꽃을 여러분 봤어. 오늘 이 모임은 우리 JMC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된 거야.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모습이 단풍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단풍 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뵙기가 참 좋고 아름다우십니다. 시간은 지났지만은 옛날 노래 하나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고 갈까 합니다. 여러분 계속 많은 후원 이렇게 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연분호 지나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.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집이 떠나든 성황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새파란 불빛이 물에 떠서 흘러가도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옷에 잘라낸 영화 찾기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얄궂은 그 노래니 봄날간다. 아이고, 내가 저기 저 옛날에 젊었을 때 자바레 같은 생각이 나네. 예. 이제 분위기라 이래 보니까요, 금방 나도 이제 마지막 나도 하나 끝내고 보니 작년에 우리 박재동 한혜종 교수면서 유명한 만화가지요. 근데 이분이 어느샌가 그 노래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 가수가만 손을 들여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 증명법사로 여기에 전 문화부 장관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 청장 하실 때 또 나보고 3천 명 안 오면 안 된다고 또 압력을 냈던 분이 또 뒤에 오시고 또 그 유명한 조선일보의 조용원 사롱의 조용원 선생이 다섯 번을 정말 홍보성 그 사롱에 2천 명 할 때부터서 해줬는데 오늘 이렇게 와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12천 명 됐다고 지금 현재 1114번째 월요일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천회 이상 칼럼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10년 이상을 쓰는 우리 조용호 선생이 또 하는 게 틀림없이 취재해서 12,000명 돌파했더라. 이렇게 저 조선일보 사롱에 한 번 더 홍보해달라고 박수 한 번 부탁하세요. 그리고 저
최강식 청장님, 지금은 그때는 청장님으로 3,000명 하라고 했으니까 장관보다는 청장님 11,000명 했습니다. 예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한번 예, 예, 예. 자, 박재동 의원님, 저분이 지금 아주 또 울산인데 울진 영화 아 이제 또 조직위원장인데 양방아 선생이 그것도 기념 음악 작곡을 할 정도로 서로 그런데 아주 열렬하게 우리 또 양방아 선생 팬에서 제주도까지도 또 공연하면 갔을 정도인데 사실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노래 솜씨 한번 아 작년에 들어본 분들이 몇 아까 보더만 아, 그 저 박재동 화백이 아닌 박재동 가수도 한 번 또 다 한 번 듣자고 해서 올렸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MC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. MC계 이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네. 우리 김종규 회장님은 이제 제가 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삐끼계의 황제입니다. 삐끼계 사람 이렇게 뜨게 잘 모으는지. 그래서 아까도 보세요. 여기에 저 유명 인사나 뭐 기관장이나 속에 일체 안 한다 하면서 기어이 하나씩 뭔가 영양가가 있거나 뭐 쓸만 하면은 다 불러서 쓰고 네. 아 이걸 정말 배워야 되겠어요. 그래서 왜냐면 지방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뭐 의회 의원이 안 했다 뭐가 안 했다 뭐 통장까지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일체 안 한다 하고 영양가 있는 거는 아 저기 또 오셨네. 아 정말 삐끼의 황제입니다. 그래서 내가 덴노라고 부릅니다. 저는 쇼꿍이고요. 그래서 오늘 그 또 저한테 밤무대만 전전하는 저한테 큰 무대를 제공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장사익 선생님 봄노래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하필이 봄에서 이 봄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. 그 모두 다 지난날 우리 초가집 다정다정 하던 그 옛 고향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그대가 있길래 봄도 있고 아득한 고향도 정들 것입니다. 꽃피는 봄 4월 돌아오면 이 마음은 푸른 산 저 너머 그 어느 산 모든 길에 여꽃잎 날기 다리는 듯 철 따라 빈 진달래 산을 넘고 먼 부엉이 우렁꽃이 잤노 나의 옛 고향은 그 어디인가 나의 사랑은 그 날 사랑한다고 말해 주렴아 그대여 내 마음속에 사는 이 그대여 그대 있길래 봄도 있고 아득한 저 고향도 정들 것이래라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야, 우리 또, 자,
장사익 선생님에 이어서 우리 또 박혜동 선생님의 또 반주 없는 라이브 정말 이런 걸 또 어디서 들을 수 없습니다. 우리 문화유산 국민신타 우리 회원 여러분들만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재동 우리 회원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. 자, 이번에 우리 그 회원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세계 음악 사실 뭐 유럽도 갔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양방 선생님과 또 국악가의 만남도 있었고요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남미로 한번 여행을 떠나